지금 채팅창에 슈퍼챗 쏘신 분들이 한 800분 됩니다. 네. 이 부담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아, 예. 스탠드바 웨이터라는데. 그 일단 스탠드바 웨이터. 그 오프닝 네. 해주시면서 네. 이제 그 해외 주식 거래액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되셔서 이 방송을 시작하셨지만 네. 결국 이 3프로TV로 이 글로벌 라이브로 인해서 네. 더더욱 많은 해외 주식 투자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거래액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방향성이니까요. 예.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죠? 우리나라에서요? 예. 미래에셋도요? 국민연금이잖아요. 아, 네, 네. 국민연금이 네. 그 올 5월 자료로 보면은 이미 국내 주식에 한 17% 투자하고 있는데 해외 주식에 벌써 한 23%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하죠. 근데 이게 2023년의 계획을 보면 예. 해외 주식의 30%, 국내 주식의 15%. 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가장 주식을 잘하고 많이 하는 국민연금만큼 예. 비중 가셔야 되지 않을까. 네.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시면 예.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잘 들리시나요? 저부터 네. 바란다면 마이크를 이렇게 입에 대고 얘기해 주세요. 듣는 분들이 잘 들리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게 예.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장혜성 선임께서 월요일, 화요일 글로벌 시황을 이제 브리핑해 주셔야 될 텐데 예. 우리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주식은 이제 개장을 얼마 안 남겨놓고 우리는 사실 중국 주식 마감이 됐고 그렇죠. 유럽 주식도 거의 막바지니까 예. 순서대로 중국 주식 마감 시황 하고 유럽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미국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이슈들 네. 점검한 이 순서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중국 갑니다. 차이나. 예, 그럼 중국부터 가볼까요? 오늘 중국 이제 본토 증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상해 종합이 이제 1.75% 올랐고요. 심천 성분이 이제 2.4%, 근데 창업판이 2.63% 올랐는데 항생만 한 0.56% 빠졌어요. 이제 홍콩 쪽만 빠졌는데, 근데 이제 처음 방송이니까 네. 이게 이제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 상해는 알겠고 심천 알겠는데 창업판은 뭐냐? 예. 이게 그 상해는 이제 상해 그 시장과 심천 시장이 나눠져 있는데. 네. 심천은 세 가지로 또 나눠져 있어요. 네. 이제 메인보드, 그 코드는 0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제 그 이제 중소판 코드가 1로 시작합니다. 네. 창업판은 코드가 3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뭐 이제 종목 보시면서 아 이게 창업판이구나, 중소판이구나, 뭐 메인보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네. 상해 그 지수에는 이제 과창판이 또 최근에 생겼는데 상해는 다 6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국 이제 그 본토에 이제 거래대금은 이제 1조 3,340억 위안이 네. 있었어요. 근데 네. 거래대금이 이제 1조 위안이 넘으면 많다. 1조 위안이 네. 넘으면 많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조 위안이면 얼마죠? 250조 아닙니까? 150조 정도. 170조 아, 정도 되니까 있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폭발적으로 자신스럽게 큰 소리 얘기하는 정프로 학생도 될 줄 알았죠. 그 이제 중국 여행을 안 가보셔서 위안 환율이 네. 그 생소하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후광통과 성광통으로 이제 외국인들 들어오는 자금이 한 23억 위안 정도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좀 좋았던 원인은 월 초에는 다 그 PMI 이제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죠. 중국 예.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그 발표가 됐는데 52.8이 나왔어요. 이건 50이 넘으면 좋은 거거든요. 네. 0에서 50, 0에서 100이고 50이 기준인데 6월에 51.2였고 이번 7월도 예상이 51.2였는데 52.8이 나왔습니다. 52.8이 나왔다. 네, 이게 9년 네. 반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9년 반 만에서 엄청 잘 나온 건데요. 이 중국은 PMI가 월 초에 두 가지가 발표가 돼요. 하나는 이제 국가 통계국, 국가에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미 발표가 됐어요. 51.1, 전월 50.9 대비해서, 네. 잘 나왔는데, 두 가지가 예. 무슨 차이냐? 예. 왜 두 개를 발표하느냐? 아니면 국가 통계국에서는 대형 이제 국유기업 위주로, 그 설문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차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들 대상으로 발표를 하면 되지. 그 PMI는 이제 그 구매 각 회사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설문을 하는 거예요. 네. 너네 뭘 더 살 거냐, 뭐 고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설문을 해서 뽑는
PMI라는 것 자체가 Purchase Managers Index. 예, 매니저 인덱스니까. 예, 예.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미국도 발표를 하는데, 예. 이제, 요게 이제 잘 나와서 중국 시장 이제 좋았다. 네. 뭐 업종별로는 최근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업종일 수도 있는데, 이제 반도체 업종. 네. 이게 이제 자. 그 반도체 굴기를 예.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지금, 듣는 분들께서, 몇몇 분들이 좀 소리가 좀 작은 것 같다. 게스트 분의 소리가 예. 좀 작은 것 같다고 그러셔서 아예 그냥 마이크를 예. 또 볼륨을 좀 더 키우는 마이크를 좀 교체를 예. 했거든요. 아마 요거, 들으시기에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거 괜찮으신가요? 소리? 네. 예. 잘 된다고 제발 좀 쳐주세요. 아, 불안하다. 잘 들리시나요?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네요. 채팅창에서 또. 들으시는 분들은 반응, 목소리 어떤지 네. 좀 네. 확인을 해봐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바꿔가는 겁니다, 원래. 첫 방송이니까요. 계속하시죠. 네. 예.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인데 이제 백신 개발하는 바이오 업종 강했고요. 그리고 또 인공위성 업종 이렇게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인공위성 업종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그 중국은 그 이제 북두 위성 이제 베이다우 위성이라고 해서 GPS의 대항마를 만들기 위한 위성들을 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런 벌써 3호까지 위성을 발사해서 네. 이제 GPS는 전 세계가 쓰고 있는 건데 우리는 우리만의 그 위성 항법 시스템을 쓰겠다. 그런데 예. 이제 약간 요 종목들은 이제 증권사들이 커버리지를 하진 않고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 고정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약바이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업체 간에 항서제약이라고 있었잖아요. 뭐 아마 그 중국 시장에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투자한 기업 중에 아마 한 탑3 안에 들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많이 산 기업인데 네. 이게 재밌는 게 그 항서제약이 계속 우상향 하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 참 보기 힘든 건데 중국 증시 이제 잠깐 과거를 보면은 2015년에 버블이 있었고 2015년 그 6월 이제 버블일 때 5,200 상해 종합 지수가 5,200 근처까지 갔었어요. 예. 그때 만약에 항서제약을 샀더라면 지금은 상해가 3,367이에요. 몇 배 정도 올랐을까요? 항서제약. 10배. 한 10배 올랐어요. 예. 지수는 한 40% 빠져 있는데. 네, 찍었거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한 10배 정도 올랐어요. 네. 뭐 그 요거 말고도 대표 그 소비재 업종들은 8배에서 10배 오른 것들이 있고 네. 보통 몇 배씩 올랐는데요. 근데 항서제약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1.25%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갖고 계신 분들 좀 실망을 했을 텐데 네. 지수가 올랐는데 왜 이게 빠지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YOY로 12.8%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도 그 YOY 전년 동기 대비죠. 한 10.3% 성장했는데 이게 컨센서스 이제 이게 예측치에 못 미쳤어요. 항서제약은 항상 한 30-40%씩 서프라이즈. 항상 예. 그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이어가던 회사였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에서 그 항암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회사인데요. 이게 중국의 제약 시장이 그렇게 커진다는 게 아니라 이 특정한 항암제가 많이 팔려서 생기는 일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제약 업체들 많이들 투자하시잖아요. 네. 성공하려면은 글로벌 임상을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신약 선정돼봤자 시장이 너무 작잖아요. 근데 중국은 자기네 나라에서만 임상해도 되는군요. 그렇죠. 거기서만 허가를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거는 글로벌에서 안 팔리잖아요. 인정을 안 해주는데 중국에서 그 허가 난 것도 인정 안 해주겠죠. 글로벌이 상관없어요. 15억 명 인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무서운 시장을 갖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표적 항암제 아파티닙이라고 아마 국내 투자하신 분들도 되게 익숙한 항암제일 거예요. 그런 거가 이미 2014년, 15년부터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항암제 하면 최근에 3세대 면역 항암제 그 뭐 PD-1 억제에서 이제 면역 항암제도 그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 많이들 아실 텐데 이것도 이미 허가를 받았어요. 중국에 이제 한 세 번째 허가를 받았는데 이런 항암제 쪽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스를 했습니다. 실적이. 왜냐하면 병원을 못 오니까 예. 코로나 환자가 아니면. 하지만 뭐 요 이후에는 다시 또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그 유럽 시장이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죠. 미국 네. 시장 개장 얼마 안 남고 현재 유럽 시장 현황이 어떤지 좀 업데이트를 해볼까요? 네, 유럽 시장 한번 볼까요? 일단 뭐 미국 시장 좋았고 중국 시장 강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독일 닥스 지수 2.32% 상승하고 많이 있고요. 올랐네요. 예, 영국의 FTSE 지수 1.3% 역시 예. 상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깨끗지수 이게 좀 깨끗지수라고 하죠. 예. 1.45% 처음으로 개인기를 한번 부리시군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 ELS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유로스탁스 50 지수 예, 1.89% 상승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많이 빠졌거든요. 유럽 증시가. 예. 예, 왜냐하면 GDP 쇼크가 나오면서 예, 했는데 맞아요. 미국 시장이 좀 비교적 강하게 반등해 준 거를 월요일 날 아마 예.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보니까 미국 선물 시장도 1% 안쪽에 예, 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마 미국 시장 이제 개장이 예, 대충 한 시간 좀 더 남았는데 네. 예, 조금 희망적으로 열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자, 그러면 유럽 시장까지 본 거고 네. 이제 미국 개장 전의 상황도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점검해봐도 몇 가지 이슈 좀 점검해볼까요? 네, 점검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나스닥 100 선물 0.85% 상승 중이네요. S&P 500 선물도 0.61% 상승 중인데 좀 의외예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미국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 피치 그 신용 등급을 매기는 이제 피치에서 네. 미국의 신용 등급을 이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예. 모든 신용 등급은 자기 등급이 있고 긍정적, 안정적, 부정적이 있는데 부정적으로 내렸다는 얘기는 내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뭐 정부 부채가 2021년이 되면 미국이 이제 GDP의 130%까지 증가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40%인데도 지금 말이 많거든요. 뭐 일본이 이제 200% 넘어서 유일하게 좀 많은 국가인데 이런 것들과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예. 예를 들어서 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 근데 이거 많이 예전에 한번 기억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몇 년도였죠? 2021년. 예. 8월 5일. 엄청난 2011년이죠? 2011년. 그래서 2011년. 네. 미래를 갔다 올 뻔했네요. 굉장히 그 당시 굉장히 쇼크였을 거예요. 이게 업계에 계신 분들도 엄청 빠졌죠. 많이 빠졌죠. 네. 이게 8월 5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 등급을 내렸는데 그때도 사실 4월 18일 날 요건 이제 S&P고요. S&P가 네. 부정적으로 내렸었어요. 그리고 네. 내렸는데 그 8월 8일 날 아시아장이 개장을 하잖아요. 코스피가 3.85% 내렸습니다. 아이고. 뭐 중국도 3.79, 대만 3.82, 뭐 일본도 2.18% 내렸고요. 특이한 게 환율이 15원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강세가 나왔어요. 네. 예. 되게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예.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내리는데 달러가 강했다. 뭐 기축통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는데, 예, 그래서 조금 그때 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 뉴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전혀 유럽 시장 보니까 뭐 전혀 반응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예? 전혀 개의치 않고 그때는 처음이라 놀랐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픈 기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면역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무디스 S&P가 아니라 저 대서양권은 피치에서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면도 좀 있을 수 예. 있다. 피치는 또 유럽 회사고요. 근데 예. 여기서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도 놀란 게 S&P가 아직도 안 올렸더라고요. 아직도 내려놓고 예, 그래서 AA 플러스 이제 제일 좋은 게 AAA가 제일 좋은 트리플 거거든요. 예, 아직 안 올렸어요. 근데 요거 신용 등급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뭐 재미로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냐? 한국 신용 등급은요. S&P에서 이제 AA 세 번째로 네. 높은 거예요. 미국 네. 바로 밑에 거. 무디스도 AA2 해서 이제 세 번째로 높은 거고 피치는 AA 플러스로 두 번째로 높은 겁니다. 굉장히 저희한테 후한데. 일본보다 한 두 등급인가 세 등급이 높죠? 예, 모든 그 회사에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높아요. 뭐 좀 기분 좋아하셔도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슈 체크는 어느 정도 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걱정하던 신용 등급 하향 예. 가능성이 별 악재로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일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내린 게 아니고 내릴 가능성을 얘기해서 또 내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그 당시와 지금은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 돈을 푸는 속도나 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제 뭐 그럼 좀 어때라는 그런 좀 그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 그 신용등급 하락은 미국만 유니크하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가 사실은 같이 알아야 될 맞습니다. 질병인데 피치에서 미국을 먼저 좀 안 좋게 보고 어쩌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 나라들,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아웃룩을 지금 낮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사실 이미 백신은 개발이 안 됐지만 이런 거에 대한 백신은 맞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혹시 그 예를 들어 주식이 떨어지는 것도 보면 예. 실적 발표 예, 나고 나서 뭐 떨어지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신용 등급 하락 얘기가 나올 때 보통 주식이 떨어집니까? 예. 아니면 신용 등급 하락 실제로 되면 그때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아지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이
그 2011년 사례를 보면 네. 딱 떨어진 날 굉장히 쇼크를 받았죠. 아, 그래요? 예. 아. 왜냐면 떨어져야 이건 현실화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설마 설마 좀 약간 아니야? 기습적인 발표고 좀 깜짝 놀랄만한 그렇죠. 뉴스잖아요. 신용등급은 예. 갑자기 발표라니까요. 몇 가지 이슈 갖고 오신 것 중에 어쨌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거는 아침에 좀 점검을 한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관련된 뉴스가 있군요. 네, 그 또 ARM 관련돼서 이제 최근 방금 전에 또 삼성에서도 지분을 좀 인수할 수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온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ARM이 이제 어떤 회사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ARM은 이제 반도체 설계 네. 전문 회사예요. 네. 설계도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의 95%가 ARM 기반의 설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RM이 네. 설계한 반도체를 네, AP라고 해서 네.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데 이게 휴대폰에 들어가는 CPU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죠. CPU 하면 원래 뭐 어디였죠? 인텔이었죠. 근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는 다 ARM 기반. 이제 애플도 자체 뭐 A2, A3, A6 이런 칩을 만드는 게 ARM 기반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예. TSMC가 만드는 거고 삼성의 엑시노스도 ARM 기반입니다.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도 설계는 ARM이 한다는 뜻이죠. 그 기반 안에서 자기들이 더 설계를 추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그럼 이 회사를 2016년에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합니다. 손정희. 예, 320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하면서 손정희 씨가 바둑으로 두면 50수 앞을 내다본 나는 그런 인생의 최대 했었죠? 베팅을 했다.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돈이 안 돼요. 생각보다 매출액이나 이익이 안 되는데 지금 또 소프트뱅크가 어렵죠. 예. 소프트뱅크가 위워크부터 해서 이제 공유경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예. 공유경제라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또 어려워진 업종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엔비디아 인수설도 있었고요. 네. 누가 사가든지 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독점을 해버리면 남이 못 만들 수도 네. 못 만들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비유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한 마을에 밀가루 공장이 하나가 있고 빵 공장이 10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10개의 빵 공장들이 그 밀가루 공장에서 이렇게 다 밀가루를 나눠받아서 빵을 만들었는데 근데 뭐 3번 빵 공장이 그 밀가루 공장을 인수해버려서 예. 밀가루를 딴 데 안 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야, 1번, 2번도 아니고 왜 3번이라고 했다. 삼성을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그렇게까지 마세요. 예, 일단 특정회사를 이렇게 좀 통상 1번이라고 하는데 왜 3번이라고 하는 거야? 또 그렇게 또 이거 알아주시네요, 또. 근데 이왕이면 또 우리가 살면 좋잖아요. 이게 만약에 엔비디아가 인수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이게 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허가나 이런 걸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누가 가지고 가던 굉장히 네. 이슈가 될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삼성이 인수하는 겁니까? 우리로선 그렇지 않은가요? 뭐. 예, 그렇겠죠. 네. 제일 나쁜 건 애플이 인수한 후에 애플만 쓰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뭐 인텔 CPU를 갖다가 근데 이 ARM이 근데 왜 그 인텔을 누르게 됐느냐? 네. 그거는 이제 저전력이에요. 이게 CPU는 이제 인텔은 항상 최고의 성능을 추구하는 칩을 만들었는데 휴대폰이나 뭐 이런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가 중요하죠? 예. 배터리 오래 가야 되잖아요. 네. 배터리가. 근데 최고의 성능의 칩이 자꾸 전력을 잡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저전력으로 승부를 봐서 이런 그 나머지 시장을 이 AP 시장을 꽉 먹은 회사였는데요. 과연 어느 회사가 인수를 해갈지 굉장히 누가 인수를 해가냐에 따라서 주가의 유불리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두지 왜 손정희님은 이걸 인수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만들어. 어? 이제 손정희의 매니지먼트 능력이 네. 한계 봉착했다 이렇게 봐야 돼.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그 오늘 첫날이니까 요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 멘트 뭐 할 게 있으면은 네 뭐 곧 또 다음 내일 와서 또 말씀드려도 되겠다. 근데 뭐 이야 세게 나오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해보자는데 또 아,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 괜찮은가요? 내일 와서 왜냐면 3%만이 매력이에요. 그 일단은 이게 앞으로 네. 이제 시황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언택트 주들이 강했죠. 이제 네. 뭐 테크주들이 강했죠. 근데 또 언제는 또
컨택트 주들이 올라오고 언택트가 쉬고 예. 이렇게 시향 방송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거기에 이제 휘둘리시다 보면 이게 좀 매매가 투자가 꼬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중심을 잡을 필요는 있겠다. 시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투자 저도 이제 투자를 이렇게 도와드린 입장에서 지나고 보면 뭐 어느 날은 컨택이 오르고 어느 날은 언택이 오르는데 지나고 보면 주가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래서 특히 이제 한 몇 달 전에 이제 미국의 항공주 랠리 뭐 있었잖아요. 바닥에서는 신나게 올랐지만 그걸 잘 못 팔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 근데 그 이런 주도주들 언택 주도주들은 내가 단기 고점에 잘못 물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겠는가. 됐는가 네. 이미 주도주를 쉽게 팔지 마라 이런 말씀하고 그러니까 싶은 거네요. 뭐 시황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데 네. 중심은 좀 그렇게 잡으셔서 가는 네. 게 저는 지나고 보니까 다 떨어졌던데요 대체로. 뭐 그건 이제 국내 시장에서 아 어떤 국내 시장으로군요. 뭐 아. 국내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확률적으로 미국 시장의 주도주를 갖고 있으면서 아, 그런 말씀은 아마 안 나오실 겁니다. 아, 시장이 그렇습니까? 다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면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면. 알겠습니다. 예. 야, 팡류나 뭐 마가 무너지는데 나머지 컨택주는 계속 무너졌겠지 뭐. 그런 상황을 예. 예측하기 좀 힘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시황 따라 뒤따라다니지 말아라 그 말이죠. 뭐 시황을 말씀드리겠지만 좀 중심은 잡으실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지 뒤따라가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첫날 첫 코너 또 첫 게스트이셨는데 그래도 차분하게 우리 알아야 될 것 꼭꼭 집어서 알려주신 네. 미래에셋대우 네. 투자센터 서초 WM 장의성 선임이었습니다. 서초 WM이 어디 있어요? 네,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에 있고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네. 동네죠. 네. 저 가도 받아줍니까? 예, 뭐 오시면 뭐 커피 한 잔. 아, 커피나 주겠다 이거죠? 아. 종목을 주세요. 상품을 안 해도 커피나 주겠다. 네, 드리겠습니다. 오시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대우 장의성 선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